네, 안녕하세요. PH와 코멘터리 또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소형준 PD를 모시고 넷플릭스 수리남 이야기를 아마 썸네일에 수리남으로 뭔가 좀 어그로를 끌 것 같은데 오늘은 수리남 이야기로 시작해서 PH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소형준 PD님 여기 모셨고요. 오늘 약간 착장에 좀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아, 네. 또 수리남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약간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야겠다. 아, 약간 지금 그 느낌인가? 저기 국정원 요원? 그렇죠. 국정원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 느낌이네요. 어떻게 밥 한번 잡숴야지 그러면. 강프로 식사 많이 잡숴어? 어떻게 밥 한번 잡숴어? 아, 나 소름 돋아. 수리남 다 봤죠? 아, 그럼요. 제 거 방송 나가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댓글에 이거 완전 수리남이네. 뭐 수리남 현실판인데 수리남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아까 수리남 PD가 했던 방송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에 댓글을 보고. 네네네. 그 댓글을 좀 자주 보시나 봐요? 아, 주식이 요즘 떨어지고 있어서 조회수라도 올라가는 걸 좀 봐야겠다. 그 이제 차를 타고 그 황정민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장면이 너무 유사해서. 아, 실제로 갔던 그 돌나라, 네, 브라질 네, 돌나라. 네. 정말 유사하고 제가 들어가는 거를 마치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제 그 정도의 폐쇄성이 뭐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 기사에서는 정말 영화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을 제가 가보다 보니 이거는 뭐 현실 고증이다. 정말 유사하더라고요. 그 환경과 그런 어떤 폐쇄적인 장소. 거기에 이제 그 목사가 등장하고 지역 타필이면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브라질. 이제 소현주 PD는 그 수리남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브라질에 갔다 온 거고. 그렇죠. 목사. 그 교주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박명호 씨를 왕국을 갔다 온 거고. 네네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수리남 보면서 와, 진짜 이거 그 승진 PD가 취재한 그 돌나라 이야기 같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물론 마약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너무 이제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그냥 제가 뭐 돌나라를 안 보고 봤으면은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거꾸로 실제로 그런 일이 그 남미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꾸로 수리남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뭐랄까 더 쉽더라고요 저는. 빈센트님 보면 수리남 영화 보니까 끔찍하던데 저기도 마약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주시고요. 이거는 뭐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좀 궁금은 하긴 했어요. 그 브라질 한 황야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뭘로 먹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 당연히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닐 마약까지는 아닐 거고 유기농 재배를 한다고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네도 홍보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제가 뭐 봤을 때도 이런 텃밭이나 그런 농사 현장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정말 그것만 한 가운데 딱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걸 좀 재배를 하나? 아무튼 뭐 농사의 진심이구나 이분들. 뭐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적어도 승윤준 PD가 그 브라질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마약 관련된 건 아니다. 그리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걸로 그 공동체 집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브라질 갈 때,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저랑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네네.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섭지 않았어요? 아, 또 혹시 미드소마라고 아세요? 미드소마 봤지. 아, 댓글에 미드소마 얘기도 있어. 아, 그래요? 아, 가기 전날 우리 FD 친구가 피디님의 미드소마 보셨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러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기내식만 연속으로 6개를 먹었거든요. 진짜 그 안에 뭐 영화 볼 거 다 보고 미드소마를 또 마침 다운받아 갔죠. 무슨 영화인지 전혀 모르고? 아, 전혀 모르고요. 중간까지는 평화롭더라고요. 뭐 화면도 이렇게 때깔도 포스터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예쁘니까. 아, 근데 그걸 브라질 가는 비행기에서 그걸 보니까 중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막상 현장에 가서도 한국인이면 또 뭐 물 한 잔씩 주잖아요. 아, 카메라... 그 돌나라에서? 네. 아, 오셨으니까 제가 음료 한 잔 하시라고? 네네.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아, 먹어도 되나?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감독한테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영화를 봤는데요. 절대 한 모금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저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진짜 더웠거든요. 안에서 주는 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네네네. 여기 이제 존보이드님이 한국 경찰이 꼭 수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구린 게 엄청 나올 것 같은 예감 하셨는데 한국 경찰이 거기를 수사할 수가 있어요?
한국인은 해외에서 범죄 저지른 것도 이제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들어올 경우. 그렇죠. 원정 도박을 하고 나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처벌을 받는 것처럼. 근데 뭐 당연히 현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한국 경찰에 거기까지 가서 뭐를 둘러보고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너무너무 멀거든요. 이래서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이래서 소문이 나지 않았구나. 이래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있는구나. 이들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네요. 한국 안에 그 돌나라가 여전히 있으면 감시하고 이렇게 가능할 텐데 네. 아예 그냥 지구 반대편 브라질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볼 수도 없고 그죠? 네. 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좀 알려져서 그 안에서 좀 정화작용 내지는 좀 자정작용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뭐 방송 이후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저희 방송 때문이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화식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돌나라가 원래 생식하잖아요. 그렇죠. 화식을 시작했다고요? 네. 드디어 불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어른 생식까지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난 아기들 이유식 먹고 해야 되는 아기들을 생식을 준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야 이거는 진짜 아동학대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화식을 한다니까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행이다. 아 이게 지금 21세기 할 말이냐고요. 그러네. 불로 만든 음식을 먹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 돌나라 어린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 전반적으로 가사들의 내용이 굉장히 유치하고 성적인 그렇죠. 그렇죠 성적이죠. 성적인 내용들이 많고 이 취재 자체도 그렇고 이 코멘터리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게끔 마음 먹은 거는 그 아이들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가 돼서 그런지 그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계속 머리에 맴돌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템을 취재해야겠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여러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시청률이 잘 나오길 바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에 나간 거는 아주 정제되고 그나마 방송에 틀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었다. 가장 최근에 탈퇴하신 분이 올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선거철에 막 그 뭐 핑미 핑미 핑미원 막 이런 선거송들을 들으면서 저 노래 내가 돌나라에 있을 때 부르던 노래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성 가요를 다 그런 찬양으로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만 있으니까 그게 메이드 바이 돌나라로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섭잖아요. 제 피드에 그 돌나라 채널의 영상이 하나 떴는데 방송 보고 나서 또 예배를 했더라고요. 이제 썸네일에다가 뭐 저기 PD첩인가 MBC도 박아놓고 그래서 이제 약간 리뷰 느낌의 예배가 있던데 가증한 MBC 쥐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새천국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밟고 갔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 죄로서 반드시 천벌로 죽일 것이다. 보셨어요 혹시? 아 네 그럼요. 그거 되게 길던데 영상? 아 예, 또 봐야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는데 거기 되게 행사 예배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약간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잘한다는 느낌. 실제로 그 아이들이 나고 자라면서 배우는 것이 춤과 율동과 뭐 노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기본 인상의 트레이닝은 된 것 같았어요.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브라질에서 그 오지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농사짓고 그거 하는 거죠.
혹시 방송 후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메일 같은 거 통해서 뭐 저희 그쪽으로부터 약간 협박성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받은 게 있으세요? 그 저주기도에서 저를 쥐새끼라고 하잖아요. 다정한 MBC 쥐새끼 같은 것들이. 그 사실 전문에는 JTBC 기자도 있거든요. JTBC 기자는 약간 저보다 품체가 좀 있으세요. 네. JTBC 기자는 똥돼지라고 칭을 하고.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JTBC 똥돼지 한 마리가. 저는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쥐새끼라고 칭한 거를 아 보고. 이게 단순한 어떤 수식이 아니고 이 사람 취재한 사람이 어떤 외적인 특성을 보고선 저주 기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아 이거는 외모 비하. 외모 비하다. 기분 나빴다 이건가요?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야, 쟤는 뭘로 할까? 쟤는 쥐로 할까? 말로 할까? 아, 쥐예요. 쥐로 합시다. 뭐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아, 기분 나빴구나, 거기는. 아이. 좀 더 귀여운 걸로 해주셨습니다. 뭐? 햄스터? 그쵸. 쥐 계열 중엔 그나마 좀 햄스터 같은 거. 예. 그래요. 햄스터. 근데 그런 저주 기도가 그들의 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 시간이래요. 아 누군가를 저주하는 게 네. 기본 값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한때 그 이슈가 있다 그래서 잠깐 사그라지는 게 아니고 몇 년은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주기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제가 저주기도를 당할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단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방송 전에 이거를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방송 전에 캐치를 할 수 있어서 바로 이틀, 3일 전에 녹여낼 수가 있었죠. 사실 이번에 저기 송윤 PD님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주 얘기하는 게 막 영화 같은 취재였다라는 얘기를 우리끼리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이번 그 사라진 아들과 비밀의 왕국 그 돌나라 취재 연출하셨던 거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고 실제로 미드소마 보고 가서 수리남으로 끝나는 정말 그 영화 같은 영화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나는 이야기였다. 저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또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니까 도프라지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걸 그 출장을 허락해 주신 부장님과 저희 와이프에게 네. 갑자기 사회생활. 아 그렇죠.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네. 이번에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